단일화로 엎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게 16대 대선이잖아요. 그 이회창 후보가 대세론을 갖고 있을 때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엎었잖아요. DJP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죠. DJP 연합도 그렇고. 이종겸배인데 이종겸배만으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. 이종겸배가 어떨 때 힘을 내냐 하면 1등 후보에게 강력한 안티층이 있을 때. 그때라야 힘을 내요. 그렇죠. 이제 박원순 시장은 뭐 못한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절대적으로 구름 안티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종겸배를 해도 이 공동의 적에 대한 적개심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효과도 별로 저는 높지 않으리라고 보고요. 두 번째는 교배가 안 돼, 둘이. 그리고 김문수 씨는 이분은 나오면 거기서 그 태극기 부대의 전위 역할을 할 거예요. 탄핵 잘못된 거고 이명박 대통령 구속도 잘못된 거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뭐 종북 세력들이 장악해서 지금 나라의 안보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고 이렇게 나갈 거라고요. 근데 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겠어요? 아, 그래서 예, 그 안 되는 거지. 서울에 있는 많은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들은 사실 오세훈 후보가 되기를 원했어요.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시장은 스토리가 서로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과 관계에서. 그래서 이 둘의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시너지 효과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단일화도 쉽지는 않을 거다.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이제 이쪽으로 모셔온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런 점에 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예. 내에서 예, 뭐 그래서 좀, 많은 의원들이 예. 입이 이만큼 나온 거죠. 아니 그 대구에 있던 분이 갑자기 여기 오고 뭐 이게 예. 뭐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이제 의원들이 많이 입이 나왔지만은 이분들이 또 워낙 범생 체질들이 되나서 아이 선거 앞두고 이런 거 막 또 제기하면은 당내 분란만 일어나고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선거 끝나고 보자. 뭐 이런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네. 사실 그 본인은 뭐 이번 지방선거 결과 관계없이 다음에 당대표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크게 패하면 저는 홍준표 대표도 버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